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젠틀파머입니다. 네, 저는 딸기 농사와 미니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강화도 청년 농부입니다. 올해 농사 2년차고요. 저는 평소에 농업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게 이번에 카티 큐레이터에 선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들한테 수출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고요. 1편부터 5편까지 장기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수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스마트팜에 관심이 생겨서 농업 쪽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게 되었는데, 강화도에서 가장 크게 하고 있다는 농업 법인회사 스마트팜 농장에 와서 수경 재배를 배우게 됐고요. 딸기를 직접 재배하면서 이 농업의 매력을 느끼고 이 스마트팜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확인을 직접 함으로써 농업을 평생 직업으로 삼아도 되겠다는 이 생각이 깊어지면서 농업을 평생 직업으로 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귀농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나 또 딸기 농사, 스마트팜에 관심이 많은 분 혹은 수출에 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딸기 농장은 4연동 하우스고 약 500평 정도 됩니다. 옆에 보시면 냉동 창고도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분재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딸기 체험 농장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체험실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직 딸기를 심기 전이라 좀 많이 휑합니다. 네, 현재 딸기 심기 전 상토를 정리하는 중이고요. 상토 정리가 끝나면 배들을 모두 소독할 계획입니다. 올해 심을 딸기도 마찬가지로 서량을 심을 거고요. 올해는 2년차인데 작년만큼 딸기가 잘 자라주길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이 수경재배 자동 공급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양액을 준비해서 타고 자동으로 타이머에 맞춰 밸브를 따라 딸기 밭으로 양액이 공급되는 거죠. 여기는 자동으로 온도를 측정한 다음에 창, 몽골 등이 자동으로 센서에 의해서 문이 닫히고 열리고 하는 장치입니다. 여기가 저희 딸기 농장 뒤편인데 교동 딸기 보이시죠? 여기 뒤쪽으로는 루비에스라는 미니 사과밭이 200그루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사과가 달려있죠. 이 나무들은 이제 3년차라 올해는 사과가 많이 안 달리고요. 내년부터는 굉장히 많이 달린다고 해요. 애들이 더 잘 자라서 사과가 많이 달렸으면 합니다. 네, 저는 올해 딸기 생산을 한 다음에 수출까지 해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 농장은 체험 농장인데 체험을 진행할 수 없게 돼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수출이 된다면은 새로운 판로가 생기는 거니까 좀 소득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수출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친한 딸기 농사를 짓고 계신 형님이 카티라는 홈페이지를 알려주셨어요. 덕분에 수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고 여러분들도 수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기를 희망합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수출 관련된 정보,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저도 정말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접 홈페이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카티 홈페이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티라고 검색을 하시면 카티 농식품 수출 정보 나오죠. 들어간 다음에 뉴스 품목 국가 제도 자료 통계,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볼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최근 나온 뉴스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정리가 잘 되어 있고, 통계 탭에서는 다양한 수출입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월별 수출입 카테고리에서는 월별 품목, 국가별 실적을 확인할 수 있고요. 기간별 수출입 카테고리에서는 기간별 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간별 실적부터 알아볼게요. 품목 조회를 누르고 딸기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조회 기준 연월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로 지정하고요. 자료 조회 단위는 1,000불 톤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수출이 얼마 되고 있는지 3년치를 보면은 여기 보니까 엑셀 다운로드도 가능하네요.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량은 변동량이 있는데 수출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네요. 오호, 이번에는 월별 수출입 카테고리에서 월별 국가별 실적을 보겠습니다. 저는 홍콩, 베트남, 대만이 수출 목표 관심 국가였는데요. 실적 현황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 조회 누르고 딸기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국가별로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 따로 국가 지정하지 않고 모든 국가의 실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회 기준 연월은 2019년 12월로 지정을 하고 기준 비교는 연누계로 하겠습니다. 자료 조회 단위는 아까처럼 1,000불 톤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의 실적 조회가 가능해지네요. 높은 금액 순으로 확인해 볼게요. 2019년 12월 아래 금액을 클릭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되는 기능도 있어서 참 보기가 편합니다.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인도네시아, 대만 순으로 높은 수출 금액을 기록하고 있네요. 제가 관심 있는 국가 세 곳도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전 기간 실적도 궁금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기준 연원을 2018년 12월로 조회해서 2017년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높은 금액 순으로 설정을 하고요.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인도네시아, 대만 순으로 높은 수출 금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홍콩, 베트남, 대만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년 동안 모두 높은 수출 금액순 8위 내를 기록하고 있네요. 이렇게 자료를 확인하니까 제가 원하는 국가인 홍콩, 베트남, 대만의 수출 도전을 진짜 목표로 해도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카티를 통해서 딸기 수출 정보를 파악해서 수출을 위한 기초 공부를 착실히 해 나가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출 뉴스를 확인하면서 딸기 수출 시장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수출하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카티 채널 구독 후 영상 감상 후기를 남겨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정품을 보내드린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간단한 소개와 카티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앞으로 저의 수출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젠틀파머였습니다.